아니 목포 시가에 있는 외달도. 섬. 외달도. 되게 이렇게 예쁘게 생긴 섬이네요. 네. 가운데에 참 모여 있네요. 집들이. 우와. 좋아. 꽉 잡고 있어. 아, 나 말이 안 나올 정도로. 무슨 영화 같은 삶이에요. 저희는 8년 전에 섬으로 결혼과 동시에 귀화를 해서 들어와서 지금 이제 9년째 잘 살고 있고,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이 둘까지 섬집 아이로 만들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귀촌 9년 차. 예. 저는 박광수, 황선이라고 합니다. 와, 멋있다. 바다 바로 앞에 있는 한옥이네요. 예, 이 소나무는 아마도 외달도에서 가장 오래된 엄청 크네요, 네, 나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. 12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겨울에 피는 이런 동백나무도 몇 그루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나무이기도 하고, 이 섬에서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돈나무. 이 돈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꽃이 피는데 이파리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꽃이 다 펴요. 뭐 한 수만 개의 꽃이 달려있죠. 근데 오랫동안은 피지 않고 한 열흘 정도 펴있는데. 너무 예쁘죠. 섬에서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심기도 했습니다. 섬에서 잘, 그게 좀 이유가 있나요? 그 이유가 이제 뭐 보면 이파리를 보면 이게 잘 자라게 생겼어요. 엄청 두껍고 절대 손을 안 놓으시는.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진짜 바람 많이 부는 섬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멋진 소나무와 예, 돈나무와 앞에 아주 예쁜 바다와. 바닷가 앞이라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가장 애착이 가는 공간은 이 정자입니다. 나무로 지은 정자인데 파란색. 그 바다색과 어울리게 이렇게 칠을 해봤어요. 정자보다 산토리니 느낌 나게. 네. 정자를. 와,